강의사가 그 스타일리스트를 불러들였다고요? 당신이나 최준혁이나 똑같은 인간들이야. 자기들이 한 짓.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건 싹 다 지워버리고 당신들 편한 대로만 살아왔겠지. 한선수 스타일리스트 채용 불가합니다. 당신같이 위험한 사람을 한서주 센터장 옆에 둘 수 없어요. 당신 무슨 자격으로? 그쪽을 면접 본 건 납니다. 채용하겠다고 한 건 한서주입니다. 그 사람한테 가죠. 장은동 씨. 오늘부터 내 스타일리스트로 채용합니다. 앞으로 다시 한번 그런 사고 치면 그때 바로 해고입니다. 단 조건이 있어요. 24시간 내 수행비서 일을 겸하는 조건입니다. 다른 파트 일 못해요. 전달사항은 비서한테 들으세요. 잠깐 기다리라고 하십니다. 약속 못 지켰습니다. 따님은 제가 돌보겠습니다. 들어와요. 됐어요. 이제야